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국제뉴스부 김근정 기자입니다. 1월 25일 인민일보 해외판을 통해 전하는 세 가지 중국 뉴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다보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다보스 관련 기사를 25일 일면 톱기사로 실었는데요. 중국의 사상이 세계의 발전의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음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분열된 세계 그리고 공동의 미래 창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클라우스 슈바 다보스 창시자가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과 연결된다라고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사상이 인류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이 됐다는 의미죠.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시진핑 주석이 아닌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면에 짧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류허 주임이 시진핑 주석의 사상이 세계에서 큰 반향을 얻었고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앞으로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메시지로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개할 기사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 지역까지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영향권 확대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국의 일대일로 영향이 남미 지역까지 뻗어나가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최근 폐막한 제2회 중남미 카리브 국가 장관 포럼에서 이들 국가와 함께 왕이 부장이 일대일로 특별 성명을 채택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가 다 같이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동참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합의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앞마당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한데요. 같은 시기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 등을 방문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이 가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전할 뉴스는 대만의 춘인 풍경입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사면 톱기사로 대만의 춘인 풍경을 전했는데요. 춘인이라는 것은 춘제, 즉 음력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는 대규모 인구 이동 행렬을 의미합니다. 대만에서도 설 맞이를 위해 기차표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춘인 기사가 눈길이 가는 것은 최근 대만과 중국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의 춘인 풍경 소식을 전한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대만 무력 충돌에 충분히 나설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며 대만 총통의 의지를 무시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의 황구시보는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중국의 하나의 성의 성장으로 비유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중국의 힘에 대만이 맞설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만 관련 당국의 관계자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대만의 분열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늘 전한 세 가지 기사 모두가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와 연관됐다는 점에서 눈길이 갑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 역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중국 뉴스 소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